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은 영구 임대주택이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서 관리와 수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주거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영구 임대주택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사회적 고립을 불러온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지어진 부산 북구 덕천주공 영구 임대주택. 전용 면적 27제곱미터 크기로 좁은 부엌과 방이 두 개입니다. 냉장고 정도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문도 방충망도 오래돼 낡았고 도배와 장판은 10년에 한 번 교체합니다. 집이 나온 건 고칠 수는 없는 기고 네. 고치 안에 이제 내부 시설 좀 싹 다 바꿔보면 좋겠다. 싱크대도 오래되게 막 창문도 들렁들렁하고 문도 들렁들렁하고. 하지만 임대 아파트 임차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수리를 적극 요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은 안 바꿔주고도 고장 안 나면 부터 애로상이 제일 많지요. 새로 들어오면 새로 사는다 하지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입주민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나 홀로 외로운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정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걸 어디 가서 수행하겠어요. 부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83%가 수급자인데다 65살 이상 독거노인은 49%나 됩니다. 수급자나 저소득층 한 군데 모아두는 거잖아요. 30년 넘게 한 형태로 그대로 굳어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기피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96년 사이 지어졌습니다. 부산에선 20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가 있는데 대다수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공사 임대아파트만 지난 2022년까지 수선 유지 비용으로 564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삶의 만족도 저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주거 공간을 개선하고 운동시설과 휴게 공간 등을 갖춘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 구조로 바꾸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공간들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되 사업성이 확보되고 대체 거주지 마련이 쉬운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많은 비용도 들고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순환될 수 있는 공공주택도 좀 마련을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가 이젠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큰 사회적 부담이 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